보통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시키면 그 하나도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하고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겨우 하는 것.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시키면 열을 잘 해내는 사람인가, 일꾼인가, 아니면 하나를 시키면 그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직이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주인도 하나 시켰는데 열 개를 행하는, 열 개를 잘 완수하는 그런 청지기가 좋지, 하나 시켰는데 그 하나도 그것도 잘 못하는 그런 일꾼을 과연 좋아하실까? 제가 처음에 사역을 나갈 때에 전도사 시절 때, 와, 내가 이게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청년이었는데 내가 신학교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그때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이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는 이 말씀을 딱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도 제가 충성되다고 생각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하거나 뭔가 잘 못하거나 실수투성해야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를 맡겨주실 때 열 가지를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치시면, 하나를 명령하시면 열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청지기, 목사, 직분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잘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모세 밑에 잔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리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입니다. 모세의 일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모세를 대신해서 함께 조력자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부장, 백부장은 어떤 자격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울 터인데 너는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능력 이러면 학력, 경험,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격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21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단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공포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목사는요, 그냥 좋은 강연을 매번 때마다 하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직분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직분자는 그야말로 무슨 세상 단체, 친목 단체에 뭐 어떤 일을 맡은 임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거룩하게 자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 진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관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찰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속에 교회의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갔을 때에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을 우리 속에 잊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교회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단체, 어떤 한 단체의 단체에 그냥 노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함이 없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가 그냥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디가나 사람은, 사람의 시야는 내가 피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관찰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진실하게 있으나 없으나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은 마지막에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불의한 이익은요,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2, 3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한번 딱 시작을 하면요, 엄청나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만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불이한 이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딱 감았을 때 한 분 눈을 안 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눈 한 번만 딱 감고 눈 딱 한 번만 감고 이거 좀 약간 불이하지만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하자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눈을 딱 감았을 때 마음이 맞아가지고 다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눈을 감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감히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눈 딱 감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조금 뭔가 편법이기도 하고 약간 정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깨를 맞춰 잘 살려고 하면 적응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곧으면 부러진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원래 그게 법으로 정해질 때는 그게 아닌데 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법은 영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융통성 있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이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편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요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행동과 그리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시적인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악하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이 정말 의인가 아니면 불의인가 이것을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요, 나 혼자만 튀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불쑥하고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칼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너만 의로우냐 라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만 의로우냐 그렇게 욕하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의 직분자이며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교회 일만 하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디가나 항상 진실되게 사역하며 일을 하며 불의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이익 쪽으로 치우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고 그것을 붙들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도 충분히 감수하고 각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